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박스를 뜯다 보니까 언박싱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불에옥잠을 심으려고. 그런데, 얘는 뭘까요? 우와. 얘는, 루비 고무나무인데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네요. 루비 고무나무. 우와. 얘가 불의옥잠 같아요. 불의옥잠 세개 샀는데. 네, 불의옥잠 있네요. 불의옥잠. 네, 맞습니다. 불의옥잠이에요. 세개 샀거든요. 이거 뭐 이렇게 다 부러져 있어? 한 손을 찍으려니까 제라늄이 좀 크네요. 우와, 색깔 예쁘네. 색깔이 하나도 안 보이네. 예. 꽃이 핀 상태로 왔어요. 진홍색. 집에도 있는데. 또 여기 또 왔네. 또 다시 포장. 동백을 또 샀어요. 토종 동백이라고 그래가지고. 아마 꽃이 한 겹. 그러니까. 우리가 보통 우리 원래 토종 동백인 것 같아요. 잠시 또 제라늄을 두 개를 샀는데 이거는 흰색이네요. 흰색. 이보다 훨씬 어린 몬스테라 사서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있는데요. 또 하나 사봤어요. 근데 얘가 굉장히 저렴한데 큰 거네요. 이렇게 찐잎이 나온 거는 이미 크다는 거예요. 찐잎이 없는 상태에 이쪼만한 거, 굉장히 작은 걸 컸었는데, 와우, 신난다. 이건 제가 키워본 적이 없는 뉴질랜드 루피너스인가?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안 나는데, 이거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. 와우. 베고니아를 또 구입했어요. 흰색 베고니아. 오래전에 베고니아 키워보고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베고니아 키우게 되는데 잘 키워야 되겠네. 이제 남은 게몇개 없네요. 얘는 제가 대추, 방울, 토마토 먹다가 심어 놓은 거 아직 어린 싹인데 얘는 묘목으로 샀어요. 두개 일단 샀어요. 사실 동백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서양 동백, 향 동백, 블랙 로즈 동백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또 동백 묘목이래요. 그래서 또 어린 묘목 또 하나 샀어요. 얘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얘는 산세베리아인데 이름이 그렇게 아니고 골드 써니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. 오늘의 언박싱이 끝났네요. 아쉽고 좀 답답하고 기분 좋고 그러네요. 제가 산 거는 몬스테라 문스. 시간 안 보였네? 아, 여기 있다. 굉장히 커네요, 문스 지금. 문스. 문스. 그다음에 소피아 고무나무.
칼라 제라늄 2개. 그다음에 골드 하니라고 그러네요. 그리고 대추 방울토마토 2개, 부레옥잼 3개. 미모사 신경초인데 제 미모사 신경초 아닌 다른 게 왔는데요. 그리고 꽃 베고니아, 흰색 그거 하나 잡고, 이거, 그러니까 또안 보이네. 뉴질랜드 루피너스. 그다음에 요큰거 야생 동백, 그다음에 조그만 것도 동백.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요. 미모사만 잘못 온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언박싱은 끝. 감사합니다.